오늘 어떤 간증 4334의 주제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떠나라 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모두 고기 잡는 어부를 예수께서 부르셔서 다 제자 삼으신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6절 말씀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것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후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거나 갖지 말고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3절에 신만 신고 두벌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을 먼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입은 채로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것 외에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엄청난 것을 싸죠. 뭐 캠핑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엄청난 것을 준비해요. 자동차 하나 가득 실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장 간편한 차림으로 입은 채 지팡이만 들고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머리에 들어있고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주목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만 있으면 여행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성도가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병든 자를 질병 치유하면 귀신을 쫓아주면 의식주구를 해결해주는 그 당시 풍습에 비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행자들을 재워주고 뭐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 당연한 거겠죠. 마가복음 6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떠나면 또 다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그냥 유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너를 냉대하고 받지 않거든 그 집을 바로 떠났는데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증거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함부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 대한 증거로 그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렇게 증거로 남기라 그런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시죠. 저기 어디 저 골목에 들어가면 마지막 거기에 나무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테니까 니들은 가서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 대신에 그 주인이 그 나귀를 뭐에 쓰려고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보니 나귀가 나무에 메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 하니까 나귀 주인이 뭐하러 나귀를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죠.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제자들을 빈손으로 전도여행을 떠난 것처럼 같지만 그 제자들은 빈손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가난할 때는 온몸에 악세사리를 치고 귀걸이, 뭐 반지, 뭐 목걸이 줄래줄래 감고 팔찌 뭐 하다못해 다리 발목까지 갖다 채우더라고요. 아주 자신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악세사리를 치장하고 명품을 두르고 세상 것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지만 항상 부족하고 느끼고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명품을 갖다 집어넣고 액세서리, 귀걸이, 뭐 값비싼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 귀걸이, 뭐 팔찌, 뭐 별짓 다 해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더 이상 그런 게 필요 없게 되죠. 비록 테스가 낡은 옷을 입었지만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금식을 하고 먹지 않아도 충만하고 배부르고 치장하지 않아도 빛이 나고 명품이 있지 않아도 귀하게 보입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 속에 지혜와 하나님 말씀인 명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반짝거리고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갖다 착용하면 지 마음속에 들어있는 명품이 덮어질까 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래줄래 먹고 잔뜩 저기 그런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아저 사람은 좀텅 비었을 거다. 마음속에 뭔지 불안감이 많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느껴요. 많은 목걸이 뭐 팔찌 뭐 귀걸이 줄렁줄렁 그런 사람은 그 속에 든게 없어요. 자기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명품과 화려한 보석이 자신의 내부에 들어있는 걸 덮어버리는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화려한 장신구와 명품이 몸에 걸치길 싫어해요. 그러나 나도 옛날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세상에 젖어 있을 때는 뭐 귀걸이도 날마다 다른 걸 바꿔 끼고 목걸이, 팔찌, 뭐 반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장식물을 쳤는데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 깎아먹더라고요. 나는 수많은 독서와 수많은 사색과 고뇌와 작품하면서 많은 생각과 명상해졌고 그런 많은 작품도 하고 시도 쓰고 여러 가지 또 클래식 음악 바하를 듣고 멘데스존을 듣고 참그 보들레르와 그뭐참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섭렵했는데 그 귀걸이라든지 뭐 팔찌라든지 이런 것막 화려한 것들을 하니까 나의 흔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누구나 있는 명품에 누구나 있는 귀걸이 팔찌에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요. 아, 이것들은 나를 가리우는구나. 명품과 이렇게 금은 보석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오랜 세월 걸쳐서 쌓아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덮어버린다는 걸 나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45년 된 낡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가면은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내 속에 많은 세월을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많은 고뇌와 많은 것들에 투자한 것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도록 다른 것을 전부 뭐 이런 걸 빼버렸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번쩍번쩍하는 먼트를 둘러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내 속에 들은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그 번쩍거리는 것들을 보느라고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명품하고 뭐 진주 보석 읽어내다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온몸을 치장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런 말은 귀에 들어갈 리도 만무해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죠, 이런 말이. 오직 하나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만이 자신 속에 계신 분으로 더 이상 이 세상 것으로 채워야 할 바랄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간증으로 SBS 찬란한 유산이라는 주말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5% 최고의 시청률로 막을 내리자 그 후속 작품으로 Y 기업이 성상납한 연예인을 실력과 관계없이 최고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이 성상납 연예인을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방영하게 됐습니다. 그 주말 드라마 대타로. 그러나 시청률 조절로 그 드라마는 방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도 못해서
중도에 하차해 버렸어요. 막을 내려 버렸어요. 시청률이 안 되니까. 시청률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뭘 의미합니까? 시청까지 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 드라마가 재미없으니 안 봤다는 거죠. Y기업은 이 배우가 드라마 속에 자주 반복적으로 짓거린 단어를 그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그 중도에 하차해 버리자 이 Y기업은 이 배우가 배우 김양이 드라마 속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매번 날마다 몇 번씩을 반복했던 그 단어를 올해 최고의 유행어로 조작했어요. 와이앱은 그런데 그러자 그 배우가 그리고 그렇게 조작하자 올해 최고의 유행어가 이 배우가 그 드라마 속에서 저기 반복해서 자주 짓거렸던 그 단어가 올해 최고 유행어다라니까 망해버려서 문 닫아버린 드라마가 다시 좀 저기 신문지상에 오르겠죠. 그리고 그 배우도 오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반복해서 짓거렸던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서 그 Y기업은 모든 신문 방송 언론을 통해서 그 단어를 짓거 뭐 올해 최고 유행어다라고 짓거리자 이제 방송국에서 그 연예인을 이제 불러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 나와서 그 배우는 자랑스럽게 언론에 나와서 그 망한 드라마 속에 자신이 자주 반복하여 짓거린 단어는 자기 집 키우는 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기업이 그 드라마 작가가 그 드라마 각본에 쓰여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 배우가 집에서 자주 반복해서 부르던 개 이름, 키우는 개 이름을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 드라마 내내 그 단어를 반복해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전국 시청자, 불특정 다수 시청자를 세뇌시킨 거예요. 그 단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단어는 드라마 작가 대본에 없는 단어이고 Y기업이 성상납 배우 주연으로 세우고 반복해서 전국 시청자들 세뇌시켜 자주 부르는 개 이름을 정신조종해서 세뇌시켜서 시청자들이 이태원 사건처럼 몇 날 몇 시에 모이라 하면 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밀어 하면 바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펜션 사건처럼 인터넷으로 다 거기에 모이게 해서 여자 둘, 여자 하나, 남자 둘 해서 셋씩 셋씩 해서 10명을 죽였잖아요. 14명이 죽었어요. 이런 특정 단어를 갖다 세뇌시킨 다음에 조종을 해서 다 물러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게 만들고 또 남을 살해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특정 단어를 말하거나 특정 음향을 말했을 때 그 음향을 듣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었잖아요. 그 강서구에 있는 주부 5명의 투신 자살 그 주부 5명과 두 사람의 그 심리학과 조교들이 그 정신 세뇌당해서 음향을 들리니까 바로 그냥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특정 단어에 세뇌시켜서 그걸 명령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중대에 망하자 그 단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Y기업은 그 단어를 전 국민 세뇌시키기 위해서 올해 최고 유행어로 방송, 신문, 언론들을 통해서 날마다 대서특필했어요. 나는 나의 그때 블로그에다가 나의 30개 블로그에다 시청률 조절로 한 달도 못 돼서 문 닫은 드라마 속 단어가 올해 최고 유행어로 Y기업이 조작되어 그 단어를 전국 시청자 불특정 다수의 정신을 세뇌시켜 정신조종이나 자살 로봇처럼 세뇌시키고 시킨 단어라고 말하자 그 다음날 갑자기 Y기업이 그 단어를 내렸어요. 모든 언론에서 동시에 다 내렸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단어는 전 국민을 세뇌시킨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그걸 콕콕 찝니까 금시 사라지고 다시는 그것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드라마가 막 내리고 나서 한 며칠 후에 다 그거에 그렇게 유행어로 떴다가 내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날에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정확했단 소리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Y기업이 육체입합 배우 K양을 경쟁자로 여기고 K양이 영화 드라마 매번 망하자 이제 그 우리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 TV 광고 모델들을 많이 다 유명한 광고 모델들을 다 치우고 나서 그 K양을 갖다가 드라마의 모든 드라마를 다 그 배우를 찍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인물이 완벽한 인물은 아니에요. 화장품 모델로 되기는 많이 부족해요. 많이 카메라로 장날치더라도 그 얼굴은 평면 얼굴이라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최진실은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두 사람의 배우가 그 광고 모델로 등장했는데 뭐 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하면서 최진실이 최고의 히트를 칠 당시에요. 드라마도 드라마마다 최진실이 하다 히트를 쳤죠. 광고도 다 잘 됐어요. 근데 이 K양은 드라마 막 영화마다 막 다 망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 저 주말 드라마도 망치는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저기 Y기업은 그 Y기업은 네티즌 안재환 40억 사채의 빚을 25억이 최진실 돈이라고 안재환을 정신적에서 죽인 Y기업은 그 죽인 사람은 고 최진실이다. 최진실이가 안재환의 45억 사채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채빚에 그 25억이 최진실 돈이다 그랬어요. 실은 정선이가 45억 빚이 있는 안재환에 대해서 결혼을 후회하자 Y기업이 안재환을 죽인 거예요. 정신조증에서 연탄가스로 봉고차에다 실어서 도로변에서 고속도로 도로변에서 죽었죠. 서초구 경찰은 그리고는 이제 최진실을 정신조증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건 네티즌이 25억 악성 저기 그 루머로 죽였다 그러고 네티즌 탓을 돌리니까 서초구 경찰이 25억 삭제설로 국민 배우 최진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성 루머 25억 루머 네티즌을 잡기 위해서 칼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초구 경찰은 언론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언론에 발표된 대로 네티즌이 최진실 25억 사채설을 악성 루머는 네티즌이 아니고 모 기업이 지하 조직에서 은밀하게 그걸 제작해가고 찌라시로 증거과에 뿌렸다. 그런데 그 기업은 너무 치밀하고 은밀해서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모르지요. 그 Y기업한테 매수당했는지 정말 알지 못해서 종결시켰는지. 그리고 Y기업을 찾지 못하고 증권사 직원 두 명만 구속당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나는 이 고 최진실이 K양을 이렇게 광고 모델로 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 최진실이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 잘 나가고 광고도 잘 되고 그런데 여기는 매번 쪽쪽 하란이 밟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더러운 육체 팔아서 선고하려고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나의 그 당시에 다음 아고라에서 아고라의 내글 밑에 내글 죽이기에 앞뒤로 뭐 하여튼 엄청난 장난을 쳤죠. 지금 유튜브에서도 엄청난 잘 하루에 만 개씩 줄여나가요. 아니 내 글을 쓰면은 날마다 45도 각도로 속도로 올라가던 것이 날마다 뭐 이게 그 숫자가 만씩 줄어가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짓을 지금 Y기업이 그 매수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나의 아구라 글 밑에 Y기업 하수인이 최진실 저주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되는 게 없다. 푸닥거리를 해야겠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한 시간 후에 다시 글 이제 복사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벌써 지우고 없더라고요. 그 글이.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튿날 최진실이 유골이 도난당했어요. 왜 도난당했겠어요? 김양 푸닥거리를 위해서. 근데 Y기업은 이것이 들통날 경우 생각해서 대타라 범인을 정해놓고 그 사람 다 자기가 했다고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모든 범죄에서 Y기업은 증거 인멸이 안 될 경우에는 대타를 세워놔요. 범인.
범인은 어수룩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뒤집어 쓴 거죠. K양의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망하는 것이 고 최진실의 저주라고 한 이유는 고 최진실 그 당시에 Y기업 TV 광고 연예인을 모두 제거하고 K양을 광고 모델로 저기 독점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TV 광고에서 인기 광고 모델로 K양과 경쟁자였던 것이에요. Y기업은 스스로 K양이 되는 게 없다고 한 이유가 고 최진실 저주라고 본인 스스로 살인자임을 지칭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더러운 육체를 사고팔고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경쟁자의 동료를 죽이고 Y기업은 지금 나의 이거를 못 올리게 엄청난 하수인을 동원하여 방해하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 우리 소유 부동산을 네 채를 임대료를 방해쳐서 헐값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마지막 남은 집은 빼앗기 위해서 우리 집 권리증을 가족을 정신조정해서 안방 금고에서 빼갔어요. 이 완도에서. 방배동 집이 왜 완도에서 권리증을 빼갈까요? 우리 앞뒤로 전부 Y기업 하수인을 심어놓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독일계 Y기업은 우리 집에 대문과 독가스를 보내고 며칠 전에는 우리 저 살구나무에다 독을 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노랗게 타 죽어요. 이파리가 타 죽는 거예요. 독을 뿌려가지고. 독의 기업이에요. Y기업은 날마다 만 개씩 유튜브에서 내 글을 줄이고 있으며 낙동강 상류에서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을 50년 동안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화시설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남기기 위해서 돈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돈과 명예, 권세, 쾌락, 음란을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얻기 위해 오염수를 기준치 30배 카듐을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을 죽이고 유명해지려고 돈을 얻기 위해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4의 주제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떠나라 입니다. 아,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